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함께 수요예배 드리시는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 저는 소개받은 것처럼 어, 케냐에서, 사, 케냐에서 사역하고 있는 어, 신재욱 선교사입니다. 어, 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어,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어,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어, 저에게 가장 좋은 말씀, 지금도 내 안에서 일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케냐도 다른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고 때로는 지역이 통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예배나 모임이 전면적으로 중단돼서 많은 사역들이 중단 중단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간들을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사역지인 저의 마음에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일하셨던 것들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걔다 어,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아는 것과 누리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아는 만큼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분들은 함께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 복음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렇지 못한 분이라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번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려울까요? 모태 교인으로 자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갖는 것은 저의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 같았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 따라 교회를 다녔고 그러다 보니 믿음을 갖게 되었죠. 믿음을 갖는 데는 어떤 어려움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라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또 어른이 되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고 느껴졌어요. 특별히 믿음의 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닥칠 때, 시험이 들 때, 유혹이 닥칠 때 그리고 심지어는 저 혼자 있을 때조차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졌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보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게 정상인가?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니까 이길 길거리에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한 부자가 그 길을 가다가 그 아이들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 만약에 우리 집이 어디 어디 어디인데 내일 아침 6시까지 오면 너희들 한 사람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0만 원씩 주겠다. 여러분, 그럼 그 아이들 입장에서 아침 6시에 그 집에 찾아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뭐 쉽진 않겠죠. 그렇지만 그들 중에 어떤 한 아이가 믿을만 한가, 반신반의 하면서 그 집을 실제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 부자가 그 아이에게 실제로 10만원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에게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일 아침 6시에 또 오면 내가 10만원 또 줄게. 여러분, 그러면 그 아이가 내일 아침 다시 오는 것이 처음에 왔을 때보다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훨씬 쉽겠죠. 훨씬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10만원을 가지고 다른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갔어요. 야, 내가 그 집에 갔는데 10만원을 받았어. 그러면 그 10만원을 본 다른 아이들은 그 다음날... 그 아이를 따라서 그 부잣집에 찾아가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쉽겠죠. 왜요? 왜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손에는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의 손에는 10만원이라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 가는 게 쉬운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10만원을 받아본 적도 없고 10만 원을 받은 사람을 본 적도 없다면, 그 부자의 말을 믿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왜 복음을 믿는 것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려울까? 그것은 우리 안에 증거, 믿음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까? 믿음의 증거가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 같이 수요예배를 함께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아마 우리들에게 믿음의 증거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래도 매주 교회에 출석했다는 것,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 내가 말씀을 잊고 있다는 것.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봤다는 것.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던 것들. 이것들이 저희들에게 믿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믿으면 하게 되는 외적인 증거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증거들은 증거의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적인 증거가 없이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온전한 믿음이 없어도 행해볼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무에 비유하자면 마치 이파리나 열매 같은 거라는 거죠 내적인 증거 없이 외적인 증거에 몰두하게 될때 길어지게 되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될 수도 있고 위선적인 종교 생활이 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이 내적인 증거를, 외적인 증거를 내적인 증거와 함께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내적인 증거 없이 외적인 증거로만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려는 것은 마치 뿌리 없는 나무가 열매를 맺어보려고 애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에 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을,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외적인 증거를 내가 믿으면 하게 되는 어떤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내적인 증거는 내가 믿으면 내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적인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해볼 수 있겠지만 가장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 우리가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믿고 우리가 얻게 되는 것.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한동안 구원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믿고 그래서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죠? 그렇지만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믿어왔고 열심히 믿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사실만으로는 저의 오늘의 믿음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오히려 구원의 풍성함을 말하고 있는데 내가 단지 제 용서함을 받았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갈 거야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 내가 인식하고 있는 그 구원. 네, 오늘날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내가 스스로 확신하고 스스로 지켜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래서 내가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갈수 있다는 이딴 확신을 가져보려고 애쓰고 쓰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풍성함을 오늘 내가 누리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는 구원의 풍성함을 말하는데 나의 이 실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의 삶은 궁핍할까 하는 질문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생각했던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야 라고 했던 그 구원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풍성함을 다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은 무엇이고,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머리로만 생각하지, 실제로 왜 구원이 필요한 죄인인가? 정말, 이 죄인이라면은 왜 구원이 필요한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깨닫지 못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죄인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는가 그래서 왜 우리에게 구원이 꼭 필요한가라는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누리는 데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죄인인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 분리된 채 태어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면 사실 쉽게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기준에 보니까.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판단하니까 나는 뭐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큰 죄인은 아닌데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하는 자기 평가가 이런 것입니다 나는 완벽하진 않지만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도를 하다 보면 당신은 죄인입니까 그러면 죄인인 거에 동의해요 어떤 면에서 동의하느냐면 완벽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완벽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어, 죄인임을 인정하지만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어떻게 보면 아는 척도 안 하고 서로 관계도 맺기 싫어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이젠 싫어해요. 그러다 미워해요. 그러다가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되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죄인의 이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행복하게 살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포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그 청소년들이 자유롭고 싶어서 가출했다가 많은 범죄와 폭력에 노출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싫다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내가 자유롭게 살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떠나는 순간 죄의 포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포로가 되니까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하나님께로 돌이,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는, 더 비참한 상태,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상태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떠났지만, 나는 나대로 살수 있어. 하나님은 떠났지만 나는 나대로 행복할 수 있어.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회색지대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포로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악화된 상태, 내 힘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 상태로 우리가 되어진다는 거죠. 많은 교인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적당히 믿으면서 나는 나대로 살 거야.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을 믿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나대로 살 거야. 사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불가능하거든요. 구원이라는 건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구 내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은 필요하지만 어차피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가능할 것처럼 생각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로도 절망스러운 상태인데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포로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포로가 되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 우리가 따르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이게 좋은 말로 하니까, 따르고, 따르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막 마치, 어떨 때는 따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안 따를 수도 있고, 마치 우리가 선택해서, 아, 뭐, 따를, 지금은 내가 따르지만, 내가 원하면 안 따를 수 있어. 약간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 풍조에 매어 있고, 공중 권세자 분자의 종이 되었고, 육체 의 욕심에 포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따르지 않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존재, 완전히 묶인 존재, 종 노릇하는 존재,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비참한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류가 역사를 진행해오면서 많은 것들을 개선했습니다 뭐 집도 좋아지고 자동차도 처음 개발됐을 때보다 점점 좋아지고 그러나 인간이 개선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개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메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종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인간을 개선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 때, 우리가 믿고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이라는 약속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 비참한, 인류의 비참한 상태,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종이 되고, 공중 건세자 분자에게 매여 있고 육체 욕심에 포로된 것에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그 죄를 구체적으로 성경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건세자 분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다 그랬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받고 공중권세자분자의 그 권세에서 노인받고 육체의 욕심에서 노인받은 자유를 얻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을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옳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 지난 삶을 살아볼 때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도 왜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했는가. 여기에 원인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이 성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 포로된 것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저는 성화라고 생각했어요. 아,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세상의 포로된 것에서 조금씩 자유해지는 거. 아,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의 죄, 이 죄된 본성에서 조금씩 조금씩 벗어나는 거. 아,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사탄의 권세에서 조금씩 조금씩 벗어나는 거.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면 진작에 했죠, 제가. 가능하면 진작에 했지 뭐 하러 조금씩 합니까? 그게 아니라 그 포로 된 데서 놓이는 거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성화는 포로 된 데서 놓여야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무리 따르고 싶어도 내가 여전히 세상에 매여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도 여전히 내 죄의 소욕에 매여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가 우리 가운데 가능하겠습니까? 하,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은 포로 된 자를 자유케, 억눌린 자를 자유케. 예수님의 약속하신 구원이 이것을 포함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구원 받았다 할 때, 우리가 이 구원에 관하여 보로 된 것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포함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 그리고 하나님에서 그 수많은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서 포로된 포로 곳에서 자유케 될수 있습니까? 우리로는 할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한 가지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때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구원과 관련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것을 찾아서 같이 말씀을 읽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요한 일서 3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다 같이 좀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 우리가 공중 건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 건세 잡은 자에게 매여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우리를 종으로 묶고 있었던 공중 건세 잡은 자를 예의를 멸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가 여기에 또한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세상 풍조를 따르며 세상에 종살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가지 또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아 로마서 8장 3절. 로마서 8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죄를 유죄 판결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서 이 육체의 욕심에 종살이 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종살이 하던 것을 끊어내셨다는 것입니다. 볼렛에서 2장 15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통치자와 건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를 자기 종처럼 부리던 자들을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박하던 죄의 건세 가운데 우리를 속박하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와 부하를 통화해서 하나, 하나, 하나 처리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이 우리를 얻지 못하는, 어떻게 할수 없는, 이미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할수 없는 상태로 이미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로 옮기셨다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오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얽매던 모든 것들을 파하셨다는 것입니다. 파하셨다. 그러면 문제는 그것입니다. 우리를 얽매였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파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누리죠?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행하셨어요. 다 행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이제는? 첫째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처럼,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하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하를 믿는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하를 진실로 믿을 때 어, 믿어지는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믿어지는 것이 있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하를 믿을 때그 복음이 우리 안에 일하시거든요 우리 안에 일하셔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 일이라는 게 그걸 내가 죄를 용서 받았다는 것과 하나님께 내가 용납되었다는 것,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게 복음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지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 없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용납되었다는 것이 의심 없이 믿어져요. 내 죄가 다 용서 받았다는 것이. 의심없이 믿어져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확증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방식으로 또 느끼고 싶어하고 확증하고 싶어합니다. 많은 경우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러기도 하고 내가 기대하는 일들이 잘 돼서 그러기도 하고 내 형편이 나아져서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변함없는 확증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와 부활이 믿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저도 이런 문제로 고민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실까? 내가 혹시 죄에 무너진다면 그래도 하나님은 다 사랑하실까? 혹시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사랑하실까? 그런 질문에는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나는 지금까지도 사랑스럽지 않은 존재이고, 앞으로도 사랑스럽지 않은 존재라는 거였어요. 내가 아무리 어떤 것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1%도 닿을 수 없는 존재. 그래서 그냥, 그냥 예수님과 관계없이 보면, 그냥 하나도 사랑스럽지 않고 끝까지 사랑스럽지 않은 존재. 그런데 그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사랑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1%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 1%의 가능성도 없는 그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이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복음 앞에 서니까 내가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 존재이지, 존재인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가 믿어졌어요. 믿어졌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드린 첫 마디가 있어요. 그 사랑이 부어져서 믿어질 때,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수준이었어요. 본래 제가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이렇게 잘 못해요. 좀 낯간지럽기도 하고 내 본심에 대해서 막 의심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께조차도 사랑한다 는 고백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니까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는 두려움이 있어요. 나는 이만큼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 갑자기 훅 들어오실까 봐. 훅 들어오셔서 내 계획에도 없던 어떤 일을 나한테 행하실까봐. 나에게 어딜 뭐 가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어려움들 가운데 찾아온다든지. 그런데 사랑해면은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으로 부으시니까 두려움이 없는 사랑의 고백.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가 아닌 그냥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사랑의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가 믿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내 마음에 믿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고백되어지는구나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이 뒷부분을 다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 스스로 너를 사랑해야지. 너라도 너를 사랑해야지. 너라도 너를 챙겨야지. 너라도 너를 사랑해야지. 세상에 누가 너를 사랑해주겠니?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였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활이 믿어지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사랑에 부어졌을 때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였어요. 나도 나를 사랑할 필요가 없구나.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충만해. 너무 충분해. 그 사랑에 내 사랑을 더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충분하니까. 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나도 나를 사랑할 필요가 없게 만들 정도로 풍성한 사랑이구나. 하는 게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고 그 사랑이 내게로 흐를 필요가 없으니까 이웃을 향하여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근데 이웃 사랑하는 게좀 약해. 앞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노력해야지. 근데 그, 근데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그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내가 나를 더 이상 사랑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사랑하지? 하나님의 이 받은 사랑을 어떻게 나누지? 하는 것이 관심사가 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죄의 권세로 우리를 묶는 이 세상 풍조, 이 사탄의 권세, 내 육신의 정욕, 이것들이 이것들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근데 그 저의 고민은 그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것을 다 행하셨는데 그럼 나는 이것을 어떻게 누리지? 이게 어떻게 나에게, 나에게 실제가 되지? 이게 고민이었어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항상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말씀 중 하나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먹고 구원 받았으니까. 아 이게 생명을 얻는 건가 보다. 풍성이 얻는 건 뭐지? 풍성이 얻는 건 도대체 뭐야? 왜 나는 풍성하지가 않지? 이것이 저의 고민이었어요. 복음은 풍성한데 왜 나는? 항상 이렇게 쩔쩔매지? 세상에 매어 쩔쩔매고, 내 육신에 매어 쩔쩔매고, 내 채워지지 않는 어떤 갈급함을 채워보려고 사방 돌아다니고 방황하고 쩔쩔매지.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매인나, 내 육신에 정욕에 매인나, 사탄의 권세에 매인,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미 그것들로 매인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근데 왜난 누려지지 않지? 그때 주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여기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아졌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겨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자신을 보면 여길 수가 없거든요. 아니, 내가 염치가 있지. 나, 내가 나를 잘 아는데,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 아니, 염치가 있지, 내가. 양심이 있지. 어떻게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여겨?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만약에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20억 정도의 빚이 있다고 쳐요. 근데 제가 가면서, 아유, 빚 20억 없는 걸로 치세요. 그럼 여러분, 없는 걸로 치겠습니까? 아니죠. 저를 막 욕하겠죠. 네가 뭔데, 어? 남의 사정도 모르면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렇지만 여러분, 만약에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20억 그거, 이제 없는 걸로 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저분이 갚아주셨나 보다. 그리고 그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아, 저분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하시려나 보다. 여러분, 우리 보고 여기라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일,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행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여기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내 양심 때문에 안 여겨요. 내가 내 체면 때문에 안 여겨요. 내가 염치가 있지 어떻게 여겨요? 여러분, 안 여기는 게 불신앙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여기라 하는데 내 체면 때문에 안 여기는 게더큰 불신앙이다. 더큰 불신앙이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누차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깨달았어요. 누차 말씀하시더는 갈라디아서 5장 2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믿을 때, 복음을 믿을 때,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그 행한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먼 훗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미, 이미 전에, 아니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은 그때, 아니면 적어도 오늘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 제 마음에 깨달아지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내게, 이미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확신이 주어졌을 때 너무 너무 기뻤어요. 아더 이상 나는 죄의 메인자가 아니구나. 난더 이상 세상의 메인자가 아니구나. 난더 이상 사탄의 권세의 메인자가 아니구나. 여러분 그때 제 마음에 샘솟듯이 일어났던 게 뭐냐면 기쁨과 자유였어요. 아 복음이 정말 기쁨이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가족 교제할 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러잖아요. 예수 행복의 시작. 사실이죠. 사실, 사실. 사실. 그때 그 행복감은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그 심령에서부터 차는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 없어요. 아, 난 자유다. 난 자유다. 하는 그 외침이 제 마음으로부터 일어났어요. 그때 참 놀랍죠. 제가 자유다 하는 순간 저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됐어요. 아, 이제는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구나. 아, 이제는 내가 마음껏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다 그러면은, 아, 이제 죄 져도 되겠네? 사도바울이 말합니다. 은혜,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과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는이라. 저는 예전에 이 성식을 읽을 때 이렇게 읽었어요. 그럴 수 없는이라. 그것을, 그래서는 안 돼. 아, 아니요. 그건 절대 불가능해. 네가 하려고 해도 할수 없는 그런 일이야. 라고 읽혀졌어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본 사람이 죄를 지으려고 자기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자유라는 것, 내가 율법에 율법에 매이고 조문에 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기쁨.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내가 더 이상 세상에 매이지 않고 죄에 매이지 않고 내 육신의 정욕에 매이지 않고 사단의 권세에 매이지 않은 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그 자유의 기쁨을 아포게 되었어요. 하, 정말 놀라운 거였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정돈되는 게 있었어요 정돈되는 거 그건 뭐냐면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까 포로가 되었을 때는 내가 삶을 계획하고 내가 목표로 하고 노력해도 그렇게 살수 없어요 왜냐면 포로가 되어 있으니까 갈팡질팡해요 그런데 내가 더 이상 메이지 않으니까 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미 채워지니까 저 인생의 목표가 너무 분명해졌어요. 그건 뭐냐면 사랑만 하면 된다는 거였어요. 그 말씀이 믿어졌어요. 명확해졌어요. 더 이상 다른 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셨구나 하는 것이 마음에 믿어졌어요. 아 그렇구나 다른 계명 필요 없구나 사랑만 하면 되는 거구나 어떤 목표나 계획 그곳에 도달하기 위한 나의 노력 또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러나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가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살아가는 거 그것이면 좋카구나 그러니까 삶이 너무 단순한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마음 쓰고 힘들어하고 매어있고 고통받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어졌어요 그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그거였어요. 보면은, 예전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 명령같이 읽었어요. 명령같이. 항상 기뻐해야 돼. 범사에 감사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근데 그게 명령같이 읽어졌던 이유는 내가 매여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을 모르고 나도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매여 있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매여 있는 상태에서 그 말씀을 바라보니까 명령같이 읽혀졌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자유하니까 세상에서 자유하고 육신의 정욕에서 자유하고 그렇게 여기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니까 그것이 너무 마땅한 일이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자의 마땅한 삶이구나. 아, 저는 항상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 예수님 믿고 나중에 천국 가는 거 너무 좋아. 그렇지만 오늘 오늘 너에게 이게 복음이 되니 그럴 때 항상 저한테 주저함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그것뿐이 아니고 오늘 살아가는 나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그럼요. 복음이면 충분하죠. 하는 고백을 할수 있게 되었어요. 하루는 제가 이거를 아이들에게 좀 짧게 이야기하니까 <laughs> 제 아이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그래도 그 교회 가면은 다 예수님 믿는데 아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귀향이면 잘 사는 게 낫지? 아, 이러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저도 항상 그런 질문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복음이 명확해지니까 대답이 분명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어, 네가 만약에 5만 원이 있고 어, 누나가 10만 원 있으면 아, 누나는 나보다 5만 원이 더 많네. 아, 나는 누나보다 5만 원이 적네. 막 이러고 신경 쓰이겠지. 근데 만약에 어떤 분이 와서 너에게 10억씩 줬어. 그럼 너 누나가 5만 원 많다고 신경 쓰이겠니? <laughs> 복음은 이런 거야. 너가 뭘 더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느낀다면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거야. 네가 무엇 때문에 부족해서 덜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야. 복음은 그런 게 아니야. 네가 복음을 정말 알게 되면 마치 그와 같은 거야.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나를 더 행복하게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그거.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깨닫게 됐어요.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려다 보니까 조금 두서없이 전해진 면도 있지만 제 마음은 간절해요. 하나님의 복음은 지금, 지금 이 순간부터 복음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하나님 말씀 보면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복음과 그 구원을 지금, 지금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깨닫는 것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누려지어서 정말 우리의, 우리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런 역사가 충만히,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결단찬양 부르고 함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단찬양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예.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만 강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가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딱, 나오목도 새 것이 되었고 원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다 하늘을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어, 제가 케냐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들을 부여주시고 어, 복음에 대하여 새롭게 되었을 때 너무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어, 많은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복음의 기쁨에 관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복음이 주는 구원에 관해서. 그러다가 제 마음에 좌절이 왔어요. 나도 이거 공부해서 한거 아닌데, 내가 뭘 깨달아서 한게 아닌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것들을 내 심령 가운데 누리게 하신 것인데, 나의 이 부족한 말로 어떻게 이것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기를 너무 원하신다는 마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정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성령님께서 정말 부족한 저의 심령 가운데 비천한 저의 심령 가운데 일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모든 분들의 그 귀한, 귀한 10년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다음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육신의 정욕의 죄와 사단의 권세의 메인자가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자유케된 자임을 알게 하시고 복음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만 하며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 실제가 되는 역사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모든 심령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이 기도제물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앞에 보내어 주셔서 의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메어 입고 있던 우리를 종살했던 모든 권세들을 파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곳에서 자유케 된 자로 여기는 역사가 성경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호물이라 이지만. 지 못하고 구원해 주는 것만큼 좋은 것지 못하고 하 세상에 내어 있를주님 적용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 이대로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 렇게 여기고 복음의 역사는 살도록 하나님 인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만일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세상의 인정 아니고 그 삶으로 인증받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만 하며 살아가 는 대로 변화 되는 역사가, 우 리가 믿 도록 도 와할 수없 어서 하나님 앞 에, 두 가침 신비,